자, 219페이지 물권의 종류 구조의 219페이지 물권의 종류. 종류인데 요 이제 무슨 건? 아까 저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뭐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뭔만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 근데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고유의 물권 하면 전세권이다. 앞으로 민법 시간에 전세권 하면 무조건 등기한 거. 무조건 뭐한 거? 등기. 그지? 전세권 등기인데 요거는 그러면 이런 밖에서 전세방이 있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채권적 전세라고 한다. 예? 무슨 적 전세? 채권적 전세는 법률상 뭐로 취급하냐면 임대차. 무슨 차? 임대차.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민법 시간에 전세권 이렇게 하는 거는 무슨 건? 물권. 무슨 건? 물권. 요거는 무슨 건? 채권. 이렇다. 완전히 다르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민법 시간에 전세권 하면 무조건 뭐 한 거다? 빨리 등기. 무슨 기? 등기. 그지? 그러면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 또는 뭐 건물을 어떻게? 배타적으로 사용. 그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데 얼마만큼? 전부 또는 일부. 그지? 전부 또는 무슨 부? 일부. 그런가? 그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럼 뭐 전세권은 여러분 그죠? 다음에 뭐 임대차하고 비교하면서 주로 이제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 그지? 그거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권은 이런 채권에 대한 무슨 변제? 우선 면제. 그 채권을, 여러분, 그냥 돈 빌려주면 무슨 건? 채권. 근데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을 때 이 채권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담보 채권. 이렇게 한다. 무슨 담보 채권? 피. 다시, 돈만 빌려줬을 때는 무슨 건? 채권. 돈 빌려주고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은 이 채권을, 채권이란 말 안 쓰고 다섯 자 뭐? 피담보 채권. 그럼 이 담보 물건의 주목적은 요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무슨 변제? 무슨 변제? 받기 위해서 물건을 찜해 놓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요거는 부동산과 권리, 요거는 동상과 권리. 네. 여러분 여기 조심해. 요 권리는 어디, 요 권리는 뭘 가리키냐면은 전,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무슨 건? 지상권, 전세권을 이야기한다. 예? 물건에는 무슨 산이고 부동산이고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권리에 저당권 설정하는 건 무슨 건? 지상권과 전세권.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질권은 전당포. 무슨 포? 전당. 돈 빌리고 물건 맡기고 돈 빌리면 뭐? 질권. 그럼 전당포 아저씨한테 돈 빌려주세요. 좋다 빌리고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물건, 시계, 카메라, 물건 맡기고 돈 빌리면 무슨 건? 질권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한테 돈 받을 수 있는 거, 그 계약서 맡기고 돈 빌리면 그걸 권리 질권이란다. 뭐 맡기고? 계약서. 여러분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는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받을 채권이잖아요. 뭐 갈 때? 이사 갈 때 보증금 받아야 되는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이걸 무슨 질권? 무슨 질권? 권리 질권. 이렇게 한다. 근데 어쨌든 저당권과 질권은 다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약정 담보다. 이렇게 하고요. 무슨 담보? 약정 담보. 근데 요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그 다음에 유가증권.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법정 담보 물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담보 물권? 법정 담보인데, 요, 어쨌든 담보 물권은 요 채권에 대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지?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계약서 쓰고 채권자 채무자인데 계약서만 쓰고 돈 빌려줬단 말이지. 그럼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그 다음 재산도 없다. 그걸 무자력이다 이렇게 한다. 교양적인 용어로 하면 무자력. 우리끼리 하면 짜봐야 똥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럼 채권자 목적 달성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다 채무자 어떻게 하면 끝나노? 죽어버리면 끝나지 않아요. 그럼 누구만 손해고? 채권자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는 누구를 보아노? 채권자를 보아지. 채무자 보호 없다. 민법은 기본 규칙이 빌렸다 어떻게 하지? 갚아야 된다. 100%. 그래서 누구 민법은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있다? 채권자. 그치?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돈만 빌려줬다. 근데 나중에 변제기가 되었는데 채무자가 안 갚는단 말이지. 근데 다행히 집이 있더라. 그럼 채무자가 집 팔아서 갚으면 되는데 팔지도 않더라. 그럼 채권자가 마음대로 집 팔 수 있다 없다? 없지. 이럴 때 그러면은 채권자가 원래는 가면 만약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인이 강제 집행하는 거 금지한다. 그걸 사립구제 금지. 무슨 구제 금지? 사립구제 금지. 누가? 국가 구제의 원칙. 개인이 강제 집행하는 거 금지하거든. 그러면 안 갚는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 국가. 국가를 대신하는 게 이제 법원인데 여러분 국가는 확실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갚지도 않고 집이 있는데 집 팔지도 않는단 말이지. 그랬을 때 누가 이 채권자가 국가한테 내 지금 을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계약서 을이 지금 돈 안 갚고 집이 있는데 집 팔지도 않는다. 그러면 국가 너가 좀 받아줘 하니까 국가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계약할 때 내가 직접 안 받기 때문에 계약서 있잖아. 그 계약서는 단지 내가 계약할 때 직접 못 받기 때문에 정말 너가 빌려줬는지 안 빌렸는지 확인해보자. 확인하는 절차가 이게 재판 과정이다. 재판 과정은 뭐, 국가가 뭐 하는 과정이다? 확인 과정이거든. 그럼 이 계약서는 이 확인 과정에서 내가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지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당연히 국가가 강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 이제 재판 과정은 국가가 확인하는 과정이고 너가 을에게 확실하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럼 이 판결문은 국가가 야 갑이 을에게 확실하게 돈 빌려줬구나 하는 확인문이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집행근원이라는 말씀이다. 판결문을 무슨 근원? 집행근원이라는 말. 그러면 판결문이 있다 바로 강제 집행할 수 있냐? 아니다. 여러분 우리 그 주택임대차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가지고 하면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 꽝 찍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집행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다? 이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집행해도 좋다 하는 그거 다시 도장을 꽝 받아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집행문 부여라는 말을 썼다. 무슨 문 부여? 집행문 부여. 어디에다가? 판결문 밑에다가 이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하는 거 도장 꽝 찍어야 돼요. 판결받은 법원에 다시. 그럼 이렇게 집행권원에다가 집행문 부여를 받아가지고 어디에?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거든. 됐습니까? 하는데 자 근데 만약에 이 판결받는 과정에서 요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해버렸다. 나중에 판결받았다. 재산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게 한 개도 없고 짜봐야 똥밖에 없다. 그럼 판결받아도 별 볼 일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러면 국가로부터 뭐 받기 전에? 확인받기 전에
임시로 미리 물건을 찜하는 거 이걸 감류라는 말을 쓴다. 예. 무슨 유? 감류는 뭐 앞에 핵심 단어 가. 가는 무슨 말이고? 임시로 뭐 받기 전에 확인 받기 전에 미리 물건을 확보해. 근데 만약에 아까 아예 처음부터 짜봐야 똥밖에 없다. 소송 제기해도 별 볼 일 없다. 근데 소송 제기할 때 부동산이 있다. 일단 뭐부터 하고? 감류 뭐부터 하고? 뭐? 감류가 뭐고? 찜. 뭐로? 임시로. 뭐 받기 전에? 확인 받기 전에 찜해놓은 거. 이걸 감류. 해가지고, 그럼 판결 받으면 이 감류는 뭐로 변하냐면 압류로 변한다. 이게? 그러면 이제 판결 받아가지고 막 감류를 안 한 경우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물 가지고 물건을 찜하는 거. 이건 무슨 류? 압류.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할 때는 뭐부터 확보? 물건부터 임시로 확보 뭐부터 해놓고? 감류해놓고 판결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판결문에 집행권원에서 집행문 부여받아가지고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강제 경매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경매? 강제 경매를 무슨 근원에 의한 경매? 집행 근원에 의한 경매를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 항상 돈 빌려주면 이렇게 항상 판결 거쳐야 하나? 판결 안 거치려면 어떻게 하노? 어떻게 하면 되노? 국가 앞에서 계약을 하면 되지. 누구 앞에서? 국가. 국가를 대신하는 게 누구냐 하면은 공정인. 이게 뭐 무슨 인? 공정인. 그래서 공정인 앞에서 계약 체결하는 거 그걸 뭐라 하냐면은 공정 증서라니. 네? 무슨 증서? 공정 증서. 그지? 이런 공정 증서는 공정 증서는 바로 집행권이다. 뭐 받지 않고 판결 받지 않고 됐으면 공정인 앞에서 작성한 걸 무슨 증서? 공정 증서. 공정 증서는 바로 무슨 권한이다? 집행 권한이고. 그럼 집행문 부여는 누가 하느냐 하면 그 작성한 누구? 법무법인인 공정인. 법무법인 공정인이 이 공정 증서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쫙 적는다 말이야. 밑에다가 집행문 부여도 누가 하느냐 하면 누가 한다? 공정인이 하거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아까 부동산이 있으면 감류해놨다가 해가 감류된 부동산을 경매할 수 있고 강제 경매. 그러면 이렇게 항상 이런 건 집행 근원에서 경매 신청하는 것을 무슨 경매? 강제 경매고. 그러면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돈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부동산 우리 집 부동산 있잖아요, 찜 해놓은 거 이걸 무슨 권이라는 말 쓴다? 저당권. 저당권은 아까 뭐 하는 거? 찜. 그럼 만약에 저당권 돈 빌려주면서 물건을 확보해놨잖아요. 그럼 만약에 변제기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계약서와 날짜가 계약서 이후에 날짜 지났잖아요. 그죠? 무슨 불이행이 있다? 채무. 그럼 주로 이제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 뭐 등기 필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지났는데 안 했다. 그럼 무슨 증명 한번 보내고? 내용 증명 한번 보냈는데도 계속 돈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그러면 무슨 불이행이 있다는 게 증명됐습니까? 채무 불이행. 그럼 바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에 의한 경매가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지. 누구 마음대로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채권자. 무슨 불이행만 있으면, 채무 불이행만 있으면 바로 법원에다가 경매. 그거를 무슨 경매라고 하냐면은 이런 담보에 의한 경매. 담보에 의한 경매를 무슨 경매라는 말 쓴다? 임의 경매라는 말 쓴다. 무슨 경매? 임의 경매. 자, 그럼 좋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경매,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어디에다가? 등기부에 이런 경매 신청이 있습니다 하는 걸 표시하거든. 그걸 경매 신청 기입 등기를 한다, 이게. 무슨 신청 기입 등기? 경매. 갚고 얼고, 빨리. 갚고 얼고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털리도 괜찮대. 예. 갚고 얼고 빨리. 뭘 얼굴아야 갚고지. 뭐를 경매하는데? 소유권을 경매하는데. 뭐를 경매하는데? 소유권을 경매하지. 됐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어디에다 한다? 갚고. 뭐를 경매하노?
소유권이지. 원래 원칙은 무슨 거? 갚고 그지. 뭐를 경매하는 거니까 원칙. 그렇지. 그럼 만약에 또 이제 갑구에 그럼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됐다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 다음에 등기부 때 보면 갑구에 뭐 강제 경매 신청 이렇게 딱 해놨다 이게 무슨 경매 신청? 강매 누가 경매 신청했다는 말이고 채권자가 신청했다는 말이지 아까 저당권자 하는 거는 이미 경매잖아요. 그럼 어쨌든 누가 경매 신청한 거는 모르겠고 어? 강제 경매 신청 돼 있잖아요. 됐습니까? 누가 채권자가 어? 그럼 만약에 채권자 기재되어 있으면 뭐 채권자가 기재 안 돼 있으면 어쨌든 그게 등기부에 이름이 없는 금방 뭐래 너? 등기부에 이름이 없는 무슨 자가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는 거지. 무슨 신청? 강제 경매 신청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에 등기부에 뭐 되어 있지 않는 등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뭐 했다? 경매 신청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임의 경매 신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경매 신청? 임의 어디에 갚고 있는데 어디에 있는 을구에 된 저당권자나 뭐 전세권자나 을구에 등기된 사람이 뭐 했다? 경매 신청했다 이런 말이지. 등기부 좀 읽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민법 시스템이 돼요 이게. 등기부 막 등기는 등기부만 한다고 등기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민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갑구에 아까 뭐 강제 경매 신청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등 얼구에 없는 무슨 차가 일반 채권자가 판결 받아 가지고 뭐 했다? 빨리 경매 신청했다는 거지. 강제 경매 신청되어 있는 경우는 무슨 경매 신청? 임의 경매는 어디 임의 경매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뭐 을구에 기재된 저당권자나 무슨 권자가 전세권자가 뭐를 했다? 경매 신청했다 이런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이제 기억하고 어쨌든 그 이제 그럼 좋다. 그래서 담보라는 것은 아까죠. 처음부터 물건을 찜 무슨 건? 저당권.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가 나중에 집행 그런 받기 전에 하는 걸 무슨 유? 감유. 감유는 앞에 핵심 단어, 가가 핵심이지. 무슨 시로? 임시로. 뭐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로부터 확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근데 나중에 판결 받으면 감유가 뭐로 변한다? 압류. 근데 보통 때는 이렇게 뭐 판결 받아가지고 압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등기부에 압류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누가 하느냐 하면은 세무서가 세금. 세금은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국세징수법이란 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압류되어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세금이다. 압류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무슨 금? 세금. 누가? 세무서나 뭐 국세청이나 이렇게. 일반 사람이 압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려면 무슨 요부터 해놓지? 가압류부터 해놓고 하지. 판결 받아갖고 압류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지. 거의 일반 보통 사람이 하는 경우는. 판결 받아서 하면 뭐? 압류. 판결 받기 전에 하면 뭐? 가압류. 그치? 그럼 가압류는 판결 받으면 뭐로 변한다? 압류로 변하고. 그 다음에 또 법률 국세징수법에서 확실한 법률 규정에서 되는 걸 무슨 유? 압류. 이렇게. 확실하단 말이야, 그런 거는. 자, 다시. 집에 가야 되겠죠, 그지? 2시는 절대로 안 넘깁니다,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중요하다. 돈 빌려줬잖아, 계약서 쓰고.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가만히 안 오면 무슨 시효 진행한다? 소멸시효, 그지? 자, 그 다시. 갑이 을에게 1억 소멸시효 1억 소멸시효 진행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그지? 자 채무자 집에다가 뭐를 설정해 놨습니까? 저당권. 자 소멸시효 진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소멸 저당권 설정해 놨습니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 안 한다 빨리 확률이 운행해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지 한다. 절대로 저당권은 권리 행사가 아니다. 물건을 뭐 하는 거? 찜 그렇지. 그러면은 소멸
그러면 일반 채권 소멸시효 10년. 그러면 이것도 몇 년 땡? 10년.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 담보는 항상 뭘 존재를 전제하냐면 이 채권 존재를 전제한다. 무슨 건? 채권.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은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요거 잘 내는데, 자, 1번 갑 저당권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돈 갚아가지고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이론상, 이론상.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다시 뭐?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요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요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꼭 기억한다. 짱짱짱. 여기 중요하다. 됐습니까? 피담보 채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피담보 채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꼭 기억하고, 저당권은 항상 뭘 존재를 전제한다? 채권. 하고 저당권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 한다? 진행한다. 그럼 앞으로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중단 놓으면 법원의 절차.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즉, 뭐, 아까 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 그럼 저당권은 경매, 몇 년 되기 전에 경매 신청해야지? 빨리. 10년 되기 전에 경매 신청해야지 소멸시효 중단이. 10년 땡 지나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그럼 질권도 마찬가지다. 유치권이나 질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 잘 논다! 아까 저 소멸시효 중단하려면 아까 법원의 절차. 그게 잘 노는 게 유치권, 질권, 동시행항변권. 다음에 한다. 무슨 건? 유치권, 질권, 동시행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무슨 시효 진행한다? 빨리. 소멸시효 진행한다. 그걸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앞으로 소멸시효 중단 하면 법원의 절차.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뭐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신청해야 무슨 시효가 중단, 소멸. 그래서 유치권자, 질권자 동시행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중단 사유가? 아니다. 오케이. 꼭 기억한다 이게. 그거. 그래서 저당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찜, 등기, 아까 표시 해놓고 그 다음 표시해놓으면 소유자는 자유롭다, 자유롭지 않다? 자유롭다. 얼마든지. 그럼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소유자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 이걸 추범력이라는 말 쓴다. 무슨 력? 추범력. 뭐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을 찜하면 무슨 건?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그래서 요 저당권의 또 특징은 요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한다? 등기. 그래서 등기, 왜 등기하느냐면, 저당권은 왜 등기하냐면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 근데 요 유치권과 질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고 있다? 점유. 그래서 특히 요 부동산. 자,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 뭘 가지고 예를 들었노? 전당포, 그지? 무슨 포? 전당포 가지고 예를 들고, 요 유치권은 뭐를 가지고 예를 들냐면, 시계 수리점. 자, 시계, 항상 요 담보는 뭐가 있어야 되노? 채권, 채권. 그럼 시계 수리점 아저가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무슨 채권이 있습니까? 빨리. 시계 수리비 채권. 무슨 채권? 시계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뭘 잡아놓는다? 시계. 그래서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유치권. 그럼 시계를 수리하고 시계 수리 채권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유치권이 아니라 무슨 건? 질권. 그럼 시계를 수리하고서 뭘 잡아놔야? 빨리.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서 자동차 수리비 채권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서 뭐?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세탁비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 옷.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유증. 건축업자가 건물 짓고 근데 건축주가 부도나갖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건축 대금을 못 받았다.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출입금지입니다.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건축공사 대금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 뭐? 건물. 그럼 유치권에서는 반드시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돼. 예? 그런데 법률에서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 예? 그걸 뭐냐면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성. 결연성이라는 말씀인데, 예. 그래서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한 개만 들어라 하면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그치. 꼭 기억해야 되게. 그러나 여러분 저당권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은행 돈 좀 빌려줘. 좋다 돈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부동산 미리 찜해놓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됐습니까? 채권자는 바로 저당권자고 채무자는 채무자이면서 물건을 제공한 사람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그럼 만약에 채무자 집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어른 몇 가지 지위가 있노? 두 가지. 무슨 자 지위와 채무자 지위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보통 그지? 자 근데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면서 자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자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근데 을이 새빵 삽니다. 친구 병한테 가서 야 내가 은행에서 싼 이자로 돈 빌려준 내가 꼭 돈 갚을 테니까 너희 집에 담보를 제공해라는데 내가 새빵 살잖아. 산 망해가지고 내가 꼭 돈 갚을 테니까 너희 집에다 저당권 설정하자. 무슨 케이? 오케이. 이런 친구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했다가는 뭐 바로 마누라가 뭐 찍어? 도장 찍어 이러잖아요. 야 어쨌든 돈은 누가 빌리고 병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이 병, 어쨌든 물건을 제공한 사람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그럼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 다를 때 이걸 뭐라,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물상보증인은 뭐 없이 빨래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이렇게. 뭐 없이 채무 없이 책임지는 자, 그지? 책임지.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은 뭐 채무자 집도 돈하고 관계없는 채무자 집 심지어는 친구 집. 그럼 질권도 마찬가지지. 아저씨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팔찌, 캠코더, 노트북, 디카 뭐 아무거나 감당하는 거지. 요즘은 주로 뭘 좋아하노? 뭘 좋아하노? 명품 가방, 그지? 딱 그냥 하는 거 명품 가방, 롤렉스 시계 이런 거 있잖아요. 롤렉스 시계, 그지? 이런 거. 그거. 그래서 요거는 유치권과 질권은 피담보 채권과 무슨 성이 없어도 된다? 결연성, 그지? 결연성. 마지막으로 한 개. 그러면 여러분 시계를 수리하고서 뭘 잡아놔야 되노? 시계, 그지? 근데 시계가 필요합니다. 아저씨 시계 좀 주세요. 돈만 주세요. 돈은 없고 아저씨 내 시계 대신 카메라 잡아놓고 시계 찾아오고 카메라 맡기면 무슨 성이 없어지노? 결연성이 없어져서 카메라에는 유치권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걸 물상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물상대위성이라는 것은 담보물이 다른 곳으로 교체되었을 때 담보물권은 효력이 그대로 뭐하는 거? 미치는 건데 그러면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는 카메라에는 유치권이 기준 유치권은 뭐한다? 빨리 소멸한다. 무슨 성이 없어져서 유치권은 소멸하면서 뭐 질권으로 변하는 거지. 질권이 변하는 건 별도고 유치권이 기준 유치권 시계에서 카메라로 바뀌었다. 유치권은 뭐한다? 빨리 소멸하고 그러면 카메라에 유치권 미친다 미친다 안 미친다. 그걸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무슨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한다면 근데 요 저당권과 질권은 다른 곳으로 교체돼도 여전히 어떻게 한다? 미친다. 무슨 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무슨 뭐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무슨 대위성이 있다? 물상 대위성이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질권 돈 10만 원 빌리고 노트북 카메라 맡겨놨단 말이지. 카메라 아버지 카메라 찾는다. 아버지가 카메라 어떻게 했냐? 친구 빌려줬다 해서 빨리 가서 받아오랍니다. 친구 집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전당포 가서 아저씨 카메라 좀 주세요. 아버지 건데 안 찾아가면 맞아 죽어요. 너가 맞아 죽든 말든 나하고 관계없고 돈만 가져오면 내가 준다. 아저씨 돈은 없고 하니까 예원하잖아요. 뭐 돈만 주면 나는 준다. 아저씨 돈은 없고 내 노트북 카메라 이거 50인데 노트북이 130만 원짜리예요. 아저씨 그럼 노트북 잡아놓고 카메라 주세요. 좋다. 너 편의를 봐서 그래주마. 노트북 잡아놓고 카메라 찾아왔습니다. 노트북의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와!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이래야지. 무슨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교체됐다. 교체된 물건에 그대로 어떻게 한다? 담보 물건의 효력이 어떻게 한다? 빨리 미친다. 무슨 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논리 대응 끝. 오늘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습니다.